경기도 양평. 천연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간직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기독교 영성 공동체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이름의 이 공동체에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영적 정원사들의 공동체다. 이 조그만 산골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영성 인도자와 치유자로서 소박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 영락교회와 주님의 교회 등 대형교회의 담임 목회를 맡아왔지만 그것은 모두 구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임 목사는 말한다. 이명수 목사가 추구하는 영성과 구도자적 삶이란 무엇일까? 가라지가 아닌 건강한 밀알이 되기 위해 구도자로서 또 공동체의 정원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세골 공동체 이명수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하지요. 어떻게 사는 삶이 옳은 삶일까? 그런 분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영성 회복에 대해 깊은 도전을 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모세골 공동체 이명수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오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예. 근데 이곳이 기독교 영성 공동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원이나 또 수도원이랑은 다르단 말이죠. 네. 예.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어떤 산 속에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분들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자꾸 리뉴얼 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공간. 새롭게 하는.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의 줄임말. 모세골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영성 공동체입니다. 예, 네. 그럼 지금은 그럼 같이 모여 사는 가족은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현재 한 20가족 됩니다. 20명 되고, 그리고 요일별로 이틀 또는 뭐 3일씩 들어오는 분들까지 하면은 주 단위로 우리 모세골 식구들만 한 30명 정도 같이 삽니다. 이제 그분들이 농사, 뭐 메인티넌스, 목공 그런 걸 다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주 단위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신청하고 들어와서 우리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한 10명 정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 참여는 주 단위로 한 40명 정도 되겠구만요. 네. 그럼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공동 식사하고 함께 또 노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누구나 다 이렇게 미리 신청하면은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종교가 다른 사람도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이제 초교파적입니다. 이제 한 교단 소속보다도 초교파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열려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예, 네. 모세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네네, 계시죠. 예.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잖아요. 네네. 그런 거인 만큼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어떤 걸까요? 아까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우리의 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팽개치질 않고 또는 사탄에게 위임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엉뚱한 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속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최종적인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계속 그의 의도대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우주 전체와 지구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대로 잘 세상을 가꾸어 나가시는 이루어 가시 활동해 가시는 그런 것이 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 또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세상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선교사가나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분야에 나가서 생활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갖게 만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 생활하다가 또 자꾸 지치고 도전받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도 생기고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도 다 또 그렇죠. 녹아버릴 수 있죠. 예,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다시 리뉴얼하고 예. 이 신앙은 자꾸 리뉴얼해야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니까 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소유한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리뉴얼 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자꾸 리뉴얼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리뉴얼하고 우리 식구들은 이제 그런 일을 또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분을 섬기는 일도 하고 또 이 모세골 사역 자체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의 그 핵심 가치는 이제 그겁니다. 아. 저기 채플에 이제 올라가시는 그 외벽에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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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근데 이렇게 섞여서 산다는 게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여기 다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다 천국처럼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이 없다면 훈련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렇군요. 여기 들어와서 예.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또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용납하는 법도 배우고 예. 그런 것이 나의 여기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다고 다 천국처럼 지내는 건 아니고 나름 갈등이 있긴 예. 있지만 그걸 네. 풀어가는 과정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네. 예, 그렇군요. 네. 목사님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 목사님 목회하실 때 나는 구도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구도자라는 표현이 기독교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구도자라는 것은 어떤 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려고 했을 때 이제 3학년 졸업반 때 우리가 3년이었으니까 일반 대학 나오고 3년. 그렇죠. 신학대학원 그, 3년. 예. 네. 그때 이제 졸업반 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 갈 때 이제 어떤 목사상이 되어 갈까 그걸 예.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국내외 이제 모범적인 신학자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쭉 스크린 해봤어요. 과거, 현재 몇 분 해보다가. 예. 그분들과 이제 일치시킬 수 있는 동일화 시킬 수 있는 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책임을 다한 좋은 그런 신학자나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다 남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가 되어가면서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이제 해답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누구와 동일화시키는 것은 이제 자꾸 내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니까 겉모양만 닮아가게 되면은 그걸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로서 계속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기쁘고 자유해요. 해답이 되고. 예.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계속 내 나름대로 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 성격, 내 성장한 배경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행위 추구, 그것보다는 존재 추구, 이제 그런 것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열매를 따고 빨리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명성을 올리고 뜨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존재 추구, 삶에다가 이제 중점을 두면서 차곡차곡 내가 원하는 스텝을 밟으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성인 전기를 좀 많이 읽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구도자의 삶을 살자. 네.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인간을 깊이 탐구해가는 그런 이제 구도자적인 삶을 살자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길을 신학 졸업하고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이제 걸어오고 있습니다. 구도자의 삶은 산 속에서 들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 다른 용어로 바꾸면은 이제 존재 추구의 삶입니다. 네, 존재 추구의 추구의 삶. 삶. 그럼 그 존재 추구의 삶과 영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성 형성 영 기독교 영성 형성이 존재 추구의 삶이 아니면은 형성이 안 됩니다.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성공을 목표로 하고 그러면은 영성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 존재 추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평생 걸어가는 삶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이제 존재 추구의 삶의 핵심이지요. 구도자의 삶, 그리고 나와 화해의 삶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자꾸 자아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꾸 내 중심의 삶을 이타적인 삶의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독교 영성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영성은 참 인간이 되어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리드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영성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걸 그대로 걸어가면은 상당히 삶을 이 현실 속에서 고갈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존재 추구의 삶이라는 게 참된 인간이 되는 과정을 예. 쫓아가는 길이라고 이해를 하면 뭐, 참 되나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걸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인간이 돼가는 길, 예, 길. 그것이 바로 존재 추구의 주구의 삶. 삶이다. 네. 그 길을 평생 목사님은 그런데 거기, 추구하셨고요. 그참 인간이 되어가는 길에 이제 구체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그 라이프 스타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 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길들여 가면서 자기와 화해. 그 다음에는 자기 중심에서부터 자꾸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소박한 삶.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 영성 목회의 최종 정착지는 모세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모세거리입니다. 그럼 모세골을 맨 마지막에 그 목회지로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청소년, 대학생, 또 신학교 잠시 있었고, 또 기존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구도자적인 삶을 쭉 살아오면서
그 구도자적인 삶의 그 내용은 자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거지요. 깊어지고 또 폭도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자라게 되고 인간 이해가 더 많이 바뀌 저좀더 이제 심도 깊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바뀌게 되고 하니까 그다음 나중에 이제 영락교회 목회 후반에 아 구도자의 삶을 이제 책을 한권쓸때 서론 1장, 2장을 써왔다면 이제는 결론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목회 12여 년 되는 해에 그걸 기존 교회의 목회를 끝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는 이런 그 구도, 이런 영성 공동체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잠시 머문 겁니다. 본래 의도된 건 아니고, 이제 교회 사정이 있고, 또 저의 사정도 있어서, 예, 그렇게 하고, 예,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지금은 그 구도자의 삶에 대한 이제 결론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구도자의 삶에 대한 어떤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이런 유형으로 결론이 됐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그런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유형은. 아, 예. 그렇군요. 이게 어떤 벤치마킹이 아니고, 예, 이게 상당히 제 삶의 여정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생긴 게 아니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한 개인의 카리스마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계절로 치면 한 가을 정도? 예, 계절로 치면 그렇죠. 제 인생에 이제 가을에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 목사님 네. 인생에도 그렇지만 네. 목사님이 걸어오신 사역에 어느 아, 정도 그렇죠. 열매가 맺혀지는 아, 그 그럼요. 과정이 모세골 공동체의 예, 맞습니다. 사역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예, 같아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락교회, 주님의 교회 사실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사임하실 때 교인들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아쉬움은 없으셨던 거였죠? 저는 이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그 대형 교회에 대한 그 미련보다도 이런 선택이 저에게는 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지요. 그걸 떠날 수 있었다는 건 이런 구상과 이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 세속적인 가치의 그게 아니고 제가 걸어온 길에 이런 것에 대한 그 있었기 때문에 선뜻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내놓을 수 있었죠. 네. 미련이 아, 없으셨어요. 그럼요. 욕심도 없으셨고, 오히려 지금은 그쪽에 있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500주년 되는 그 루터 종교 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 영성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 없었더라면은 이 기독교 영성의 새로운 어떤 신선한 물꼬가 생겨나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제 교회 교적부에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서 그분에 의해서 길들여오는 가운데서 내면의 어떤 깊은 무의식 세계가 많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식 세계로 이어지고, 그것이 눈, 입, 손발, 행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변화를 주니까, 그 다음 의식 세계,
그다음 눈, 입, 또 손발 행위를 바꾸어 놓고 환경을 바꾸어 놓으니까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누구보다도 더 출세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서 이제 그런 길들임 속에서 내면의 깊은 어떤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곡해됐던 세계관이 많이 바뀌고 생임 그전에는 이 세상 가치로 이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봤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쪽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요.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중심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삶이 매우 자꾸 소박해 본질을 자꾸 깨달아가고 본질을 소유해 가게 되면은 삶이 자연히 소박해지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네. 삶이 복잡해지고 욕망의 노예가 될 때는 자꾸 뭘 많이 소유하지요. 그러면서 목말라 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그 원천적인 샘물을 마시게 될 때는 그 뚝배기 같은 거 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단순해져요. 아하. 그 단순해지고 그리고 행복의 그 경 행복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뀝니다. 소유에 있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삶의 어떠한 그 질적인 면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행복에 많이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그 예술의 전당에서 코르지엘이라고 하는 그 불란서 유명한 그 건축가 그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세상 떠난 분입니다만 근데 그분이 그 건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간의 본질을 삶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건축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최종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사평에 자기 집을 짓고 사평에서 살았어요. 아파트도 지어지고 수도원도 지어지고 네.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사평에서 나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찾았다 그랬어요. 아. 본질을. 네.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영혼에는 그 뭔가 세속 피조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 갈급함이 영혼에 있습니다. 예. 기독교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갖다 의식하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고 눈뜨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목마름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인간 문제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네. 그 핵심이 됩니다. 네. 모세굴은 올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특히 저 멀리 산을 보면 네. 마음이 펑 뚫리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한 2박 3일 왔던 프로그램이 네. 침묵 피정이었잖아요. 네. 네, 침묵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러네요.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네, 어떤 네. 유익들이 있을까요? 침묵을 통해서 우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좀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다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예. 그리고 또 생각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다 정지시켜 놓는 네. 그런 이제 유익도 있고요. 하여튼 해보면 여러 가지 그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그동안 그 허구적인 것들을 벗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런 유익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침묵 피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꼭 여기 와서뿐만 아니고 저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예. 하루에 뭐 한 3시간
또는 뭐 한 시간 정도라든지 집에서라도 또 야외 나가서라도 그렇게 할 수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일상을 살면서 침묵을 하는 시간을 갖기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우리는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충동을 많이 받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충동에서 좀 해방되고 조용히 자기 성찰하는 것, 예. 또 그동안 했던 그 허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다들 그러길 원할 텐데 그렇죠. 방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날분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성경을 읽는 거. 그 읽을 때 오늘도 나를 그의 동역자로 부르신 또 그의 가드너로 부르신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실까 네. 그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짧은 본문이라도 최소한도 세 번 이상 천천히 읽고 소리 내어서 읽어도 되고 또 필사를 해도 되고 아하. 그 읽은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읊조린다, 음미한다,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아, 아버지께서 네. 그런 것을 음미하고 이제 거기에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그 대화를 좀 더 진솔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가고 그다음 그날 하루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삶이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꾸 그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감각이 자꾸 이렇게 깨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이제 점점 이제 성장이라 그럴까요? 네. 발전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큐티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큐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면이 큐티는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해석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실까 듣는 자세로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잠시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바로 대화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한다 적용이라는 어떤 그 부담을 빼고 그날 깨달은 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날 하루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예. 네. 목사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삶을 사시려고 애를 써 오셨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보실 때 지금 어지러운 한국 사회를 보실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어떠셨어요? 요즘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아, 예. 예, 이 민족을 어느 한 이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말고 예. 이 민족 전체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예. 이 교회가 이제는 자꾸 이제 그 밀과 밭에 밀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면은. 가라지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한숨 쉬지 말고 건강한 밀을 길러가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자꾸 우리는 어느 시대나 그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가라지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걸 뽑아버리려고 하면은 자꾸 소심해지고, 또 밀로 비유하면은 노란 자라지 않는 노란 밀로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가라지와 밀이 있다고 하면 그 밀을 건강한 밀로, 좋은 살찐 밀로 자꾸 길러가는 그런 일을 하면은 이 가라지가 있어도 걱정을 안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이 가라지 때문이라기보다는 건강한 밀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요. 예. 이 건강한 밀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건전한 어떤 가치관, 삶의 목적, 그런 것, 의미를 갖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그 불의와 부정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그런 인재들을 자꾸 길러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라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노력들이 좀 그럼요. 부족했지 예, 않았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회가 자꾸 몰락하는 거는 이제 가라지 때문이라기보다는 건강한 밀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회가 몰락될 수가 있지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그 가운데서 희망을 또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다 같이 키워보자. 그럽니다. 그런 말씀, 저희가 좀 깊이 되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 내내요. 저를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있었나. 그래서 나의 이 뇌의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었나. 그래서 내 가치관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내 가치관에도, 내 삶에도, 내 영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대화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